목축 어깨에는 사료 효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소에게 에스트로겐을 공급하면 30% 적은 칼로리로도 살을 찌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량의 호르몬을 투여하여 30% 적은 칼로리로 소를 살찌울 수 있다면 체중 증감을 결정하는 요인이 칼로리만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인슐린을 기반으로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조금씩 자주 먹기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의 다이어트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각각의 다이어트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과 단점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의 생활 패턴입니다. 성장기의 청소년인데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을까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먹어야 하는데 운동선수들처럼 하루에 4-6끼를 먹을 시간이 있을까요? 집이 쌀농사를 짓는데 쌀을 안 먹겠다고 난 키토제닉을 한다고 그러면 집에서 안 쫓겨날까요? 네, 이렇듯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활 패턴과 잘 맞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이어트 중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다이어트를 찾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다이어트 룰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필수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다이어트 룰과 함께 저의 개인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법칙. 모든 다이어트는 트래킹, 즉 추적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칼로리 트래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먹은 칼로리만큼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사육할 때 어떤 농가에서는 소에게 에스트로겐을 주사하면 에스트로겐을 주사하지 않은 소보다 적은 사료로 더 무거운 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항상 칼로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칼로리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튼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야 양을 줄이든 늘리든 음식을 바꿔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음식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칼로리를 측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법칙. 다이어트는 최소 3개월은 잡고 하셔야 합니다. 1-2주에 0.5에서 1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어차피 다시 요요 현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꿔가는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매일 먹던 콜라를 일주일에 3번만 먹기, 2번만 먹기, 1번만 먹기, 제로 콜라로 바꿔 먹기, 매일 마시던 카라멜 마키아토를 아메리카노로 바꿔 먹기 등등 생각보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다이어트가 가능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료로 마시는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세요. 칼로리가 거의 없는 블랙커피나 물로 음료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의 효과가 상당합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을 섭취하세요. 치킨을 먹고 싶다면 구운 치킨으로 드세요. 세 번째,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줄이세요. 맛을 내기 위해 상당한 양의 기름과 당분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법칙. 급격한 칼로리 제한은 안 됩니다. 2번과 연관되는 내용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면 체중계 숫자가 안 변하다 보면 급격하게 칼로리를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신진대사량이 떨어져서 결국 지방이 점점 안 빠지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는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진대사량이 2000칼로리라고 하면 1900칼로리 정도의 섭취를 하면서 차근차근 살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2000칼로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화 대사량이 높은 식품군으로 교체를 하거나 운동의 강도를 올림으로써 활동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 법칙. 유산소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강도가 낮은 지나치게 오래 하는 유산소 운동은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은 더 축적하고 근육은 점점 잃는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산소를 진행하고 유산소의 양은 비장의 카드로 항상 남겨두시고 유산소의 강도를 올리시던지 종류를 바꾸던지 짧은 시간 안에서 칼로리 소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소에도 정체기가 존재합니다. 유산소도 하다보면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강도 없는 지루한 유산소는 결국 몸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스트레스만 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법칙.
치팅데이를 잘 활용하세요. 행복이 없는 무기한 다이어트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몇 군데 체크 포인트를 만들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을 잘 활용하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치팅데이 때 데이, 즉 하루를 다 쓰기보단 치팅밀 한 끼 정도 정말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팅데이는 제한 없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 양만 조금 늘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때 200g의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400에서 600g 정도의 탄수화물 양만 올려주어도 만족감이 상승하고 몸에서는 오히려 신진대사량을 올리게 되어서 다음날부터 더 지방이 잘 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다이어트 법칙, 소화대사량을 잘 활용하세요. 제가 아까 신진대사량 속에 소화대사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줄이고 원재료의 식품 및 채소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위 6가지 다이어트 룰에 근거해서 지난 두 달간 4kg 정도 감량한 저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생활 패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회사에서 주로 밥을 먹고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말에는 치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평일에 칼로리 제한을 많이 하고 주말에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평일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4:4:2의 비율로 2000칼로리를 섭취합니다. 주말에는 아침, 점심은 거의 단식을 한 채 저녁에 한 끼를 마음껏 먹습니다. 물론 이때 가끔 알코올도 섭취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를 먹는다던가 양고기, 소고기 등등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좋은 지방과 프로틴 섭취에 초점을 맞춰서 치팅을 합니다. 이때는 기분 좋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일의 경우 아침은 항상 스무디를 갈아 먹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아침에 항상 식욕이 잘 없기 때문에 주스를 들고 회사를 가서 근무하면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점심은 닭가슴살 150g과 밥 100g 정도를 먹습니다. 이때 탄수화물 섭취를 적게 하는 이유는 아침을 3시간가량 걸쳐 마셨기 때문에 이때 또한 별 식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4-5시간 후 6시쯤 밥 100g과 소고기 패티 100g을 먹습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또 적게 섭취하는 이유는 운동 가기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할 예정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조금 아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아침은 유청 단백질, 점심은 닭, 저녁은 소, 이렇게 단백질원을 계속 다르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는 오트밀과 프로틴 파우더, 그리고 베타알라닌, 시룰린 및 카페인 음료를 섭취합니다. 운동 전에는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좋으나 개인적으로 단당류는 원활행 같은 것을 잴 때는 좋으나 복합 탄수화물이 오히려 운동 내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오트밀을 운동 전에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1시간 내외에서 정말 짧고 굵게 끝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지껏 칼로리를 아껴왔던 이유는 저녁에 소고기 300g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저는 운동을 다녀와서 섭취할 칼로리가 남아있지 않으면 극심한 공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칼로리를 늦은 저녁 그리고 운동 후에 남겨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치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년간의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상 식사의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에 먹어도 총 칼로리만 잘 맞춘다면 체중이 증가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배고픔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이라면 칼로리를 몰아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 먹는 양을 항상 통제하고 최대한 적게 먹으려 노력하고 점점 낮아지는 신진대사량을 주말에 깨끗한 고칼로리 치팅을 통해서 다시 높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할 뿐 아니라 실제로 별다른 노력 없이 살이 빠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6가지 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의 개인적인 성향, 생활 패턴, 습관에 따른 저의 다이어트 예시를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 자신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으로 꾸준히 천천히 오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